반갑습니다.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경차 최초로 LED 램프를 장착해서 경차의 옵션을 한 단계 레벨업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구형 모델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확실히 디자인을 보면은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 모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서 이전 모델과 함께 찍어 왔습니다. 자, 구형 모델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거든요. 뭐 저번 달까지 판매했던 모델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신형 구형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 모델은 가로 형식의 이제 헤드램프가 되어 있고, 패밀리 룩이 이제 호랑이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개등이 밑에 하단에 연결되어 있고, 약간 오버핸다식인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램프가 세로형으로 바뀌었고요. 요 패밀리 룩이라고 할수 있는 라데트 그릴 부분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LED 바가 들어가면서 EV 라인, 전기차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구형 모델은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라 가장 비싼 모델인데도 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 할로겐 램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개등이라든가 약간 오버핸다식으로 작은 차지만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디자인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가 채용됨으로써 약간 좀 절제된 디자인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가로형이 세로형 램프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안개등이 좀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 쪽을 보시게 되면 구형 모델하고 신형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요 사이드 실루엣은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옆에 차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드에서도 약간 달라진 점몇 군데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못 찾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 대부분 이제 19인치 타이어를 많이 끼는데, 사실 경차의 19인치는 좀 오버겠죠. 보통 한 17이나 16 정도는 좀 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구형 모델도 14인치 타이어가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형 모델도 14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를 조금 따져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연비가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차량이라 가장 작은 사이즈의 휠을 장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면부는 램프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트렁크 여는 손잡이 부분이 약간 변경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램프의 모양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램프하고 램프 사이에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부분에 이제 LED가 확장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이 그 LED 하단 쪽으로 바로 붙었기 때문에 조금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 기본형, 네, 모닝 같은 경우에는 요 구형 모델도 상당히 좀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차 하면 아무래도 쉐보레 스파크가 원조기 때문에 그 차가 가져왔던 그런 노하우를 조금 카피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LED 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요즘에 기아 자동차의 특징이거든요. 뭐 카니발이라던가 또는 뭐 이런 차들, 새로 나오는 차들이 다 이렇게 가로형 LED 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LED가 확장돼서 좀 가로 형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구형 모델하고 신형 모델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양만 조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바뀌었고, 적재 공간이라던가 이런 걸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뭐 큐브 타입의 적재 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뭐 나와 있는 재원이 없어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구형 모델의 레터링인데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모닝 레터링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세라티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마세라티 오너들이 보면 상당히 좀 화를 낼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사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요거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구형은 크롬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신형은 바디 타입으로 되어 있다. 요게 아마 좀 시크릿 부분이었는데 아마 여러분은 못 찾았을 것 같고요. 뭐 뒷공간 2열 같은 경우에는 공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콘솔 박스가 좀 높게 올라와 있어서, 물론 에어벤트가 없어서 저는 좀 체크를 했는데 에어벤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없는 게 있어요. 신형은 요 부분은 좀 개선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꼭 설명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 높게 올라와 있는 콘솔 박스 부분이 없어졌고요. 뒷부분에 컵홀더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뒤에도 에어벤트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타고 있는 스파크에도 있는 컵홀더가 뒤에 없었다는 게 조금 쇼킹하긴 하네요. 자, 실내는 크게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 없으니까 옵션 부분 조금 바뀐 부분 세세한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상에서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아마 타입 A 장치로 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든 모델, 신형 모델은 타입 C 모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고속 충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전 군용 모델은 요 디스플레이 8인치짜리가 있었는데 다 옵션으로 돈을 추가해야지만 장착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지금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미러링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앱을 뭐돈 주고 이렇게 뭐 추가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앱을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추가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돈을 또안 쓰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그니처의 가장 비싼 모델이거든요. 근데 클러스터가 반응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캐스퍼하고 동일하게 전자식으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좀 바뀐다는 게좀 특징적인데, 트렌디 모델만 버튼 시동팩 추가하시면 40만원 추가하시면 이것도 이제 디지털로 바뀌니까요. 아마 기본 모델 선택하시는 분들도 꼭 버튼 시동팩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요즘에 스마트키 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요. 버튼 시동팩은 꼭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스퍼에서 사용했던 전자식 클러스터가 바뀌니까 요것만 바뀌어도 정말 신형 모델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8인치 내비게이션이 액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저는 요두 가지만 보더라도, 물론 LED 외관에서 들어간 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내에서는 요두 가지만 들어간 것도 정말 큰 변화. 거기에다 타입 A 타입이 타입 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요세 가지만 한다 그래도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레이아웃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옵션 추가가 상당히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요 모델 이제 모닝 신형 모델 봤을 때 기본 트렌디 기준으로 봤을 때 95만원,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는 100만원, 그 다음에 시그니처는 105만원인가 이렇게 인상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안티적인 시선으로 좀 봤었는데 실제 옵션을 세세하게 좀 보다 보니까 정말 95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옵션 추가를 좀 많이 해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의 수준을 한 단계 좀 끌어올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경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부러운 옵션 중에 하나는 타입C가 들어간다는 거 정말 부럽고요. 그 다음에 LED 라이트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차는 정말 경차의 혁신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차 타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세 가지 뽑으라 그러면 LED, 타입 C,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전자식 클러스터 뭐요 정도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다 충족시켜주고 있는 모델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 모닝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아마 경차 구매하시는 분들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구형 모델 비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